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에 윤보선 대통령 평전을 썼던 김명구입니다. 서울 장신대학에서 가르쳤고 연세대학교에 있었고요. 지금은 서울 YMCA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고 해외민주주의연구원의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윤보선 대통령 한국과 에딘버러의 관계성 중심으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보선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입니다. 인물로는 이승만에 이어서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내각 책임제를 채택했을 때 대통령이 되었고요.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에 박정희에 대항해서 약 18년 동안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죠. 1963년과 1967년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윤보선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공적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는데 바로 이 공적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철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서 의지할 것 없는 노인, 고아, 불구자, 난치병 이런 것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기업주의에 의한 노동력의 부당한 착취를 정부가 방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생존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믿었고요. 민주적이고 자생적인 노동운동도 주장을 합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에딘버러와 에딘버러 대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윤보선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면요. 1897년에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 윤치선은 종로에 위치한 안동 장로교회의 장로였고요. 그리고 그의 당숙이었던 윤치원은 한국의 애국가를 작사한 인물로 미국 남감리 교회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20살이 되던 1917년에 그 윤보선은 독립운동을 위해 여운양과 함께 중국 상해로 떠나죠. 여기에서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신의 혁명에 가담했던 신규식을 만났고요. 그리고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23살의 나이로 최연소 의원이 되죠.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지시를 받아서 일본의 밀 입국에서 독립운동자금 3,000원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마련해 오는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1920년 들어서 임시정부의 갈등과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합니다. 더 이상 정부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게 되었을 때 윤보선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죠. 윤보선이 영국을 선택했던 것은 독립운동가와 그의 정치적인 동지가 되는 장택상이 바로 앞서서 졸업한 바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영국을 선택했을 때는 그의 아저씨 윤치호의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1910년 6월에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서 윤치호는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연설을 하기도 했죠. 그의 경험이 그의 조카인 윤보선을 에딘버러 대학으로 가게 한 이유가 됩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윤보선은 세계적인 지질학자였던 제임스 허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질학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는 또한 사람, 세계적인 선사고고학의 권위자였고 최고의 인류학자였던 고든 차일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서 고고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윤보선은 이 고고학을 통해서 이 지구에서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이 사상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국가와 사회의 발전 과정을 보았고요. 사물이 어떻게 변했고 왜 변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미래 진행 과정,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국가의 흥망성쇠를 배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다른 인간 이해를
얻었고요. 각기 다른 사회체제의 그 사상에 대한 통전적 이해도 배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윤보선은 자기의 전공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독립된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랬을 때 그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제2대 서울시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상공부 장관이 되었다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됐고요. 그리고 한영협회 회장을 맡습니다. 윤보선이 보기에 대통령 이승만이 독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믿었고요. 그런 이후에 완전히 결별을 하죠. 1954년에 민주당 의원에 당선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이 독재 반대 투쟁을 벌입니다. 1959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선출되고 야당 지도자가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압도적인 득표로 제4대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후에 야당의 민주주의 지도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 두 사람을 안국동에 있던 자택으로 불러서 후보 단일화를 주선했지만 실패하자 정계를 은퇴합니다. 1990년 7월 18일 안국동 자택에서 노안으로 사망을 했고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었는데 가족장으로 치른 뒤 고향인 충남 아산의 가정묘지에 묻혔습니다. 내가 고고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오직 한 인간으로서 그 내용을 충실히 하고 인간의 도리를 깨쳐주는 학문은 정치학이나 신학보다는 순수 과학이라고 믿었던 연유다. 그리고 이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윤보선이 고고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던 것은 고고학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화라고 하는 주제는 윤보선 인생의 가장 큰 명제였습니다. 그의 가문의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개화그룹의 사상적인 지향점이었고요. 상해 임시정부에 뛰어들게 했던 주제이기도 했고 독립의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치 사상의 중심이 되었고 민주화운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윤보선이 에딘버러에서 경험한 인간화의 개념은 시민사회와 의회주의로 연결됐는데 윤보선은 그것을 기독교적인 인간 개념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그가 거주했던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에딘버러는 세계 장로교회의 정수요, 한국 장로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 장로교의 주축이죠.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사상은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던 그 윤보선은 역사의 주권자인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런던에서 그 글래스고로가 가는 그 기차를 타는데 그 짐을 짐칸에 실는데 짐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짐표를 주지 않느냐, 왜 화물표를 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신 짐을 글래스고에 도착하면 찾으면 되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이런 짐표와 같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이 가방을 맡기는 영국 사회는 철저한 도덕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스코틀랜드에서 상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주의를 정의, 자유, 질서로 규정을 합니다. 박정희는 라인강의 기적을 얘기했지만 정작 박정희의 정치 사상은 일본의 근대주의, 바로 사회 진화론을 지향했습니다. 사회 진화론에서는 힘 있는 것이 곧 정의가 됩니다. 국민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거죠. 윤보선 여기에 반대합니다. 조국의 근대화가 아니라 조국의 민주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내세웠던 민족적 민족주의나 한국적 민주주의를 거부합니다. 윤보선과 18년 동안 박정희와의 대결은
보편 가치로 대변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수적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일본식 국가주의와의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보선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적 정의입니다. 국가가 복지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보선에게 국가는 정의와 법의 기초에서 공적 정의를 추구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그것이 윤보선에게는 국가고 그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윤보선은 시민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자유를 궁극적인 가치로 삼아서 무질서하게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을 비판합니다. 인간은 모두 같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 아래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민주국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는 영국 영미식 자유민주주의와 반공과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를 외칩니다. 진보그룹은 평등과 강력한 경제분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윤보선은 영미식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외치는 반면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강력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유, 질서, 공적 정의로 대변되는 윤보선의 민주사상은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정치 사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치열하게 나뉘어져 있는 한국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좋은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에딘버러부터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